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제 누가 이기면 더 이상의 경기는 없습니다. 우현택 선수 비주얼 이제 마지막 선수로 선택됐습니다. 네, 이제는 부담감이 이재균 선수에서 우현택 선수 쪽으로 건너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앞서 경기를 펼쳤던 뭐 장우현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을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긴 했었지만 방금 펼쳐졌던 정찬희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이재균 선수가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 게다가 분위기마저 어떻게 보면 정찬희 선수 쪽으로 많이 가있는 상태에서 일궈낸 승리이기 때문에 이치클래식 쪽으로 많이 분위기가 가있는 상태입니다. 우현택이 이런 부담감을 어떻게 떨쳐낼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재균은 분위기를 충분히 좀 탔습니다. 탈 만큼 탔고, 앞서 보였던 그 선수들의 그 아쉬움을 이치클래식 싹 씻어버리는 이재균의 파이팅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현택과 이재균의 경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양 선수가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포메이션 카드를 짚어드리죠. 자, 먼저 우현택입니다. 자, 우현택 선수 역시 비슷한 전형입니다. 오른쪽에 이번엔 이제 반 페르시를 기용을 했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로 티아고 선수를 기용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조금 공격적인 색깔을 더 강화한 우현택 선수고요. 키퍼로 자, 레이나입니다. 네, 노이어가 아니고 레이나를 기용을 했습니다. 자, 컨디션 상황으로 일단은 레이나 골키퍼를 집어넣었었고 앞에는 침투를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레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훈련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술 수치에서도 역시나 공격시의 전술 수칭이 가장 눈에 띄는데 전방에 있는 선수들의 무한 교차 그리고 빠른 템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수치 설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로스 수치가 92%인 것도 눈에 띄지만 패스 수치가 70%까지 올라와 있는 것도 눈에 띄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횡으로 이동하는 교차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우현택 선수의 역습 상황 시에 좋은 패스 그리고 그것에 결정 지어줄 수 있는 상황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허리의 가운데 티아고 멘데스, 07 시즌의 티아고 멘데스가 일단 눈에 띄는 우현택 선수였고요. 자, 이어서 이재균 선수의 마지막 선택도 짚어드립니다. 자, 질라탄과 웨인 루니가 투톱입니다. 네, 루니가 이제 오른쪽에 있다가 저 에투 선수 자리로 갔죠. 질라탄 루니 투톱, 그리고 메시가 다시 복귀를 해서 오른쪽에 포진이 됐습니다. 전적으로 컨디션은 지금 우현택 선수보다 조금 떨어진 평범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역시 키퍼는 그대로 카시아스가 포진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역시나 측면 공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듯한 이재균 선수입니다. 자, 이제 양 선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 기다리고 있는 우현택 선수와 이재균, 과연 이재균이 역습 올킬로 역올킬로 오늘 경기를 마감 지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박수 함께 오늘 마지막 경기 함께 즐겨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8강 토너먼트 2경기의 대장전 매치입니다. 우현택과 이재균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먼저 우현택 선수 토레스와 질라탄 그리고 티아고 멘데스를 중앙 지역에 위치, 호날두와 반 페르시를 양쪽 측면을 활동하도록 배치시켜놨고요. 네, 반페르시, 토레스, 질라탄 모두 역습에 좀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즌을 보여 중에 있고, 네. 역시나 오늘 경기를 펼치는 이 비주얼의 3명의 선수 모두 역습 상황 시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현택 선수 또한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티안 키부의 오버래핑도 지금 3명 선수가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두 선수 모두 좀 측면 수비수의 공격과담도 같이 병행시키는. 자, 토레스인데요. 잡고 질라탄 골! 자, 이러면 이제 우현택 선수 마음이 좀 편해지죠. 네, 심리적 부담을 약간 털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부담감이 많았던 상황에서 질라탄의 한 방이 일단 우현택이 어깨를 조금 가볍게 네.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재균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데로시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에시앙 선수 대신요. 네. 일단 수비 센터백 커버가 잘 되질 않았었습니다. 자, 이제 이재균이 천천히 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네, 사이드 플레이가 살아나야겠죠. 이재균 선수 바로 올리는 시도 리오넬 메시 파고듭니다. 리오넬 메시 하지만 이번에는 레이나 골키퍼 호세 레이나, 09 시즌의 레이나가 06 시즌의 레이나가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네, 레이나 선수는 뭐 잡기보다는 일단 선방을 할 때 펀칭을 위주로 하는 09 시즌 레이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건 곧 이재근 선수에게 세컨볼이 튀어나왔을 때 득점 찬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안쪽 침투. 하지만 이재균이 잘라주면서 카카로 공을 끌어올립니다. 호날두 왼쪽 비어있는데 질라탄 침투를 원하는데요. 히엘린이 빠르죠. 자, 키부입니다. 왼쪽이 호날두, 페란도 토레스, 질라탄, 08 질라탄. 자, 카카가 공을 올립니다. 아래쪽에 10 질라탄에게. 아, 잘 자르. 네. 다시 한번. 자, 에리가 비다리 살짝 넘어갑니다. 네. 호날두. 아, 네. 자, 여기서 일단 막히면서 흐름이 약간 좀 끊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역시나 이재균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앞선 두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한 우현택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에 대한 수비 방법이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는 전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네티, 티아고입니다. 자, 데로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데요. 네. 자, 리오넬 메시. 이번엔 역습 찬스 이재균 또다시 끊기면서 허리 지역에서의 연결고리가 조금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빌드업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눈에 띄고 있고. 자, 바로 때리죠! 골대! 아, 오늘 비주얼! 글쎄요, 또 지금 중앙 쪽에 데로시 선수 쪽 커버가 되질 않았어요. 네, 수비형 미필더가 포백을 보여야 되는 좀 그런 상황에서 이재균 선수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잘 돌아섰는데요. 자, 또다시 골대인데요. 뒤쪽에 걷어냈습니다만. 네. 잡아채면서 1대0 그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빠른데요, 빠른데요. 지금 됐어. 들어가죠. 키엘리니와 경합. 아, 역시 이번에도 키엘리니. 네. 두 선수가 다 역습 전환 시에 이제 빠른 템포로 공격 전환을 시키는데 미스가 좀 많았었거든요, 전반 초반에. 네. 근데 조금씩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반 마지막 찬스 잘 제꼈어요. 이거 또 연결돼요. 네. 네, 지금 타이밍에는 한번 제껴놓고 발동이. 이게 무조 실라타 골! 이게 뭔가요? 완벽한 실책. 네. 호세 레이나. 레이나가 공부 시즌 레이나는 리버풀에서 예능 레이나예요. 네. 여기 게임에서도 지금 예능 축구를 하나요? 아. 네. 지금은 뭐 거의 방심했다고 봐야겠죠. 색깔을 거의 구분을 못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뭐 어처구니 없는 실책이 나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동점으로 그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 이거는 글쎄요, 우현택의 큰 실수가 만들어내는 참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히려 지금 0대0인 상황보다 더 좋지가 않아졌어요, 분위기가. 아니면 이재균에게 오늘 뭔가가 크게 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 정말 골이 알아서 와서 붙는 듯한 그런 첫 번째 골 장면이 이재균 선수에게 따라와줬었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선방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우현택 선수가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게 빠르게 볼을 연결시킨 뒤에 점유율 싸움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질라탄이 전방에 있었던 걸 미처 눈치채지 못한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축에서도 그 예비 골키퍼의 감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노이어만 너무 썼나요? 일단 호세레이나가 등장하자마자 큰 실수로 골을 하나 헌납했습니다. 웨인 루니 때릴만하죠? 질라탄! 예, 웨인 루니! 루니 다시 한번! 뒤쪽에! 자, 호세레이나 선수죠? 네. 네. 그러니까 레이나가 저런 게 좀 약간 오게 칩니다. 그렇습니다. 우현택 선수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모든 시즌에 레이나 골키퍼가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피파 올란스리 내에서. 네. 잡을 수 있는 것도 자꾸 쳐내요. 그러다 보니까 세컨볼 싸움이 일어나고 상대 공격수에게 한 번 더 찬스를 주게 되는 결과를 네. 낳게 됩니다. 공구 시즌에 개막전에서도 이렇게 막 쳐내고 그러다가 본인이 자세골로도 그랬었어요. 레이나가 실축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마치 농구의 리바운드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 끝에 자세골을 집어넣었던 레이나가 있었는데요. 자, 수리패스 잘 들어갔죠. 어깨 싸움인데요. 키엘리니. 공구 시즌 키엘리니. 좋습니다. 네, 가격도 많이 뛰었어요. 자, 양팀 모두 키엘리니가 중요한 순간에 좀 컷하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네. 08 시즌보다는 자. 역시 09 시즌이 조금 더 좋은 편에 속하죠. 이재균 선수가 가지고 있는. 네. 흐름 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균 선수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현택 선수가 결정적인 유효 슈팅으로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됩니다. 보레스가 질라탄에게. 자, 이것도 우현택. 아니면 루시 오늘 컨디션 좋죠? 딱 차단해 내면서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 네. 시즌 대장급. 뭐 09 시즌 키엘린이도 그렇지만 06 시즌 루시우도 몸값 로 쳤을 때는 이 피파 온라인3의 수비수 중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거든요. 네. 네, 그런 몸값에 걸맞는 수비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라모스가 지구합니다. 오른쪽에 리오넬 메시. 메시 뒤쪽으로 세르노 라모스. 네. 다시 한번 메시에게 크로스를 안 주겠다는 생각이 네. 좋고요. 메시 선수는 좀 몸싸움이 약하니까 이 게임 내에서 빨리 주고 움직여주면서 공간 찾아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사네티, 반페르시. 자, 우측 지역에서 다시 한번 사네티에게 공을 넘겨줍니다. 자, 오늘 사네티의 그 커팅 능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다시 한번 키부. 호날두 중앙에 돌았습니다. 아직까지 침투하지 못한 두뇌 능력수. 테오 멘데스, 다시 한번 질라탄에게. 잘 지켰어요? 우연태! 오늘 골대가! 야, 오늘 되네요. 이재규 선수 됩니다. 골대가 노예르 네. 골키퍼만큼 골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대 도와주죠. 아, 이렇게 많이 맞는 경우도 드물거든요, 네. 사실. 1-4 시즌 골대! 그렇죠. 레이나가 도와주죠. 네. 네. 그리고 레이나 공구 시즌에는 또 상대팀이 풍선도 도와줬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 이거 올라올 수 있죠. 아,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차단. 하지만 공을 다시 한번. 5분 남은 상황. 데로시. 안철 실라타. 이재균. 카카. 연결됩니다. 웨인 루니. 뒤쪽에 파울 선언되지 않습니다. 테오 멘데스. 자, 역습.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역습의 우연태. 역습의 비주얼이거든요. 자, 중앙입니다. 티아고. 티아고 멘데스, 질라탄입니다. 다시 한번 사네티. 자, 접고 여기서 반페르시가 마무리 쳐야죠. 마무리 쳐야죠. 네, 크로스라도 올렸어야 되는데요. 아직 살아있어요. 달려놨고 여기서 연결됐을 때 마지막 터치가 연결되지 않으면서 네. 아하. 승부가 결정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찬희 선수 여기 팬클럽이 있어요, 보니까. 네. 네, 아주 엄청난 응원을 해주는데 보답을 못했고. 자, 우현택 선수 팀 이 지금 많은 응원을 받는 속에서도 결국은 끝까지 왔습니다. 자, 비주얼 팀이 지금 응원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 응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골대의 활약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 우현택 선수가 실책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실책이었었죠. 네. 자, 이 장면도 레이나의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저런 위협적인 찬스도 한 번 더 이재경 선수에게 돌아갔었고요. 자, 우현택 선수가 구단 설정 변경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수 교체 타임도 서서히 왔고요. 자, 이재균의 역수입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운이면 이재균 선수는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PK 때 움직이지 않아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역시나 교체 선수로 들어온 선수들 모두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는 특성이 있는 선수도 껴있고요. 네. 역습의 최적화, 이것을 이뤄내고 있는 우현택 선수입니다. 베슬리 스네이더를 집어넣는데요. 스네이더, 다비드 비아. 자, 이런 식으로 다비드 비아! 네. 우현택 선수 중앙 공격이 정말 매서운데 지금 뭐 수비벽, 또 골대벽 지금 다 막힙니다. 이쪽에 에리갈비달, 데로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중앙을 바라보면서 자, 돌죠, 왼쪽에 돌죠. 뒤쪽 카카. 자, 사이드로 볼이 갔을 때 전방 지역에 있는 두 명의 공격수들이 교체되는 것 우현택 선수는 조심해야 되겠고요. 다비드 비아와 라모스의 몸싸움. 빌리면서 리오넬 메시입니다. 07 메시. 네. 베슬리 스나이더, 안쪽에 다비드 비아. 자, 아무래도 슈나이더가 들어온 것은 이런 전방 지역에 있는 선수들에게 짧은 패스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인데 네. 이 최전방까지 왔을 때 슈나이더에게 볼이 연결되느냐 못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박지성에게 공을 넘어갔었는데 아비달과의 교전 끝에 뺏겼고 연장 선반전 점수 나지 않으면서 일단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이제 승부사기로 가느냐 그냥 끝나느냐 운명의 연장 후반인데 야, 뭐 멘탈 싸움이 되겠네요. 네. 어떤 선수가 더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 끝까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재균 확실한 것은 정말 단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험적인 측면도 측면이지만 이 선수 본연의 멘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멘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 이재균 선수의 장점인 것 같고요. 일단 승부차기를 통해서도 한번 4세트 때 승리를 또 거뒀기 때문에 이 승부차기로 가게 되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쪽은 우현택 선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균이 아껴놨었던 이제 교체 카드를 꺼내듭니다. 집어넣는 선수는 루니, 카카, 메시를 빼고 로벤과 파브리가스, 테오 월컷을 집어넣습니다. 월컷 투입이군요. 공구 시즌의 테오 월컷, 슈퍼 서브의 히든이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잘 뛸 수 있는 월컷인데요. 그렇죠. 네, 이거 무지하게 빠르기 때문에 네. 네, 역습 상황에서 사이드라인의 지배자로서의 영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재균, 로벤입니다. 그리고 크로스도 로벤 선수에게서 나오는 크로스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우현택. 자, 미드 예상 잘했어요. 우현택 선수. 키퍼스입니다. 다비드 비아. 베슬리 슈나이더에게 공을 남겼고 사네티가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우측에 박지성입니다. 자, 슈나이더로부터 이어지는 패스 이런 것들 좀 매끄러울 필요성이 있겠죠. 우현택 선수. 네. 아, 얽히는데요.
자, 공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하지만 우현택이 여전히 공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빠른 템포. 어떻게든 상대방의 페널티 박스 안까지만 가면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계속 연출해냈기 때문에 네. 네. 자, 이거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면 이런 식으로 아직도 막히지 못했고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역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완벽히 찬스 노리고 있어요. 네. 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완벽한 찬스. 자, 여기서 안쪽 슈네이더 박지성. 아, 질라탄. 질라탄 없나요? 아, 네. 야, 연장 후반을 다 우현택 선수가 점유하면서 끌고 갔는데 결국 결정적 기회 하나 만들지 못했어요. 네. 자, 하지만 마지막 찬스는 주어집니다. 자, 그들 밀었고 이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자, 이제 승부차입니다. 아, 네. 준결승 진출 결정이 결국은 여기까지 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균 선수는 지금 사실 이만큼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뤄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균 선수가 되겠고 사실 우현택 선수는 자신의 실수에 의해서 상대에게 골을 내줬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잡혀있으면 사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너무 쉽게 언납해 놓쳐 골을 이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심리전이 중요한 승부차기 패배할 수 있어요. 우현택이 먼저 찹니다. 우현택 막히네요. 야, 그대로 막힙니다. 이재균 선수는 이게 오늘 운이 붙었어요. 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늘 역수입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 만회 안 해요. 네. 야, 저거 원래는 못 막는 패턴인데 네. 손을 뻗네요. 레이나 질라탄 두 번째 집어넣습니다. 우현택 1대0. 자, 이제 이재균 호날두 범칙 네. 반대편. 네. 호날두 선수는 모션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모션 보고 맞기 어려운 선수입니다. 네. 베슬리 슈메이더. 오른쪽 들어갑니다. 2대1. 네. 게이지 조절만 하면서 계속 자, 방향을 바꿔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지금 전공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린 로벤이 시간을 좀 씁니다. 이재균 로벤.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레이나가 실책을 만회하나요? 자, 여기서만 넣어주면 승기 잡습니다. 호날두! 이거! 하하, 재밌군요. 자, 이러면 데로시입니다. 이재균의 데로시. 자, 공구 시즌 데로시인데요. 데로시! 데로시! 도망갑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자, 이재균 선수. 이렇게 되면 우현택 선수 이번엔 막으면 끝납니다. 마티우 호드메가 5번째 키커. 넣으면 끝나나요? 네. 자, 마지막 키커가 될 것인지 마티우 보드메 예! 들어갑니다. 올라갔어요. 네. 경기 끝납니다. 비주얼입니다. 네, 이 정찬희 선수의 격한 포 그리고 사무치는 몸 네 그런 액션이 오늘 얼마만큼 힘든 경기였는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찬희의 니킥이 장우영 선수 등을 장렬했고 하지만 뭐 이재균 충분히 할 만큼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월드컵 때 코스타리카와 그리스 경기였나요? 아, 네. 그 경기 생각이 나는군요. 코스타리카 쪽으로 계속 승리의 여신이 다 갔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 승리의 신은 끝까지 가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납니다.